자, 일단은 배기관에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사장님. 배기관에? 네, 두 개가 들어가고 흡기관에 한 개가 들어가고. 아. 원래 두 개였던 건가요? 아, 원래 두 개였던 건가요? 원래 하나 들어갔죠. 하나 들어갔는데 네. 좀 더 연비를 향상시키고자 하나 더 넣는 거지. 아. 네. 이게 지금 3000cc인데도 힘이 좀 딸려요. 그랜드는 힘이 딸려. 3000cc지만 LPG는 힘이 딸려. 그러면 차가 요즘은 이제 뭐 연비 올라 지름 말 휘발유 하면 감당 못 하겠더라고 이거. 그렇죠. 지금 17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도 LPG는 비쌀 텐데요. 여기도 900원 높나요? 저쪽이 797원, 아, 806원 이건 있는데요. 서울이 900원이 넘더라, 서울이. 서울 900원이요? 네, 막 넘더라고. 인주인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택시는 네. 보조금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보조금 넣으니까. 기름은 그저께는 쓰이고, 그저께는 꼭 물러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름이 쫙 떨어져 있네, 이거. 그렇게 많이 먹어요? 차가 희한한 건지, 뭐가. 얼마 전에는 또, 차, 중고차 갖고 왔으니까, 여기에 뭐 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연료 필터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예, 예. 그거 하나 갈았어, 이거. 차가, 8만 몇 천이니까. 인사자, 어제 사장님하고 같이 해갖고 알려주시면 사장님. 아, 요 사장님도 내 배우신다고. 예. 네. 나중에 뭐 폐차할 때까지 탈 수 있는 거죠? 네, 폐차하실 때까지 타시면 돼요. 나중에 또 그런 데로 바꾸시면 그대로 네. 갖다 끼시면 돼.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못 끼잖아요. 언제 오셔가지고 장작비만 드리고 하셔야지. 그러네. 네. 차를 그냥 놔두고. 예, 예. 우리 친구가, 아이고, 뭐 후배가 화성에서 택시를 해요. 그러면 먼저 한번 달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동료들은 다. 많이 달았고. 자기가 이번에 케이팔은 잘 나가죠. 케이팔 자체가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잘 나가, 차 잘 나가요. 그 연비 잘 나와요. 연비 잘 나오고. 네. 거기다가 다신 분도 있네. 그럼요, 다신 분. 미션이 8단 미션. 8단 미션. 예. 네.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요. 예, 그랜저는 K8보다 딸려요. 같은 LPG지만 K8보다는 많이 딸립니다. 차는 현대차가 뭐 더 비싼데 어떻게 된 건지. 단지 에어컨디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흡기관에 들어가죠. 흡기관에. 예. 아, 많이 개선됐구나. 하나, 원래는, 저도 유튜브에도 대표님 거 많이 봤는데, 하나하나에.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두 개 하는 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비도 잘 나오고. 하나도 없거든요. 가격은 똑같아요. 아니, 그게 좀 개선돼서 저는. 예, 예, 예. 두 개를 따고 좀 차이가 나는? 차이가 있죠. 뒤에서 밀어주는 게 다르니까. 사장님, 이거 사장님. 예. 네. 차는 잘 나가나요? 차는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이게 휘발유가 뚫리니까 눈사스가 늦고. 그렇죠. 반응이 좀 느리고. 반응도 늦고. 언덕길에서 좀 처지고. 예. 좀 밟아야 되고. 그렇죠. 밟으면 말맞더라도 RPM은 5,000 이상. 올라가고. 그거 이따 한번 비교해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18, 아니 저기 뭐야 엔진을 더 바꿔야 되나요? 아니 그냥 그대로 타와서 지금까지 타시던 대로 타시면 됩니다.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사비였습니다. 네, 지금 사비 안으로? 네, 사비하고 이제 반도는 네. 네, 한번 더 지금 이제 채워버리면은 네. 이게 제품 사기기가 힘들어요. 이게 네. 나중에 카센터에서 빼도 저 거는 안 빼고 이것만 통째로 빼는 거죠? 그렇죠. 네. 따로 선불지도 없잖아요. 딱 보셔도.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금방하네. 그러니까 저희 10분도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 실은 제가 복장은 일하는 복장 입고 왔는데 네. 3시 찬입니다. 3시. 아 3시? 네네. 저기서 그 강력버스 있잖아요. 아 예. 1560번 그거. 수원에서 저기 경희대 강남단. 집에 쉬었다 가도 되겠어. 금방 하니까요. 다 끝났어 이제. 예, 이거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처음에 유튜브 채널 봤을 때 여기부터 시작하고 유튜브 어떻게든 넣으면 똑같으니까 이 반도는 이렇게 잡아당기기 쉽어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소리 날 거예요. 아, 예, 듣게 되는 거 네, 금 걸리거든요. 수정을. 네, 그래서 이만큼에서 태풍은. 이거는 지금 경화도가 지금 안 채워도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태풍이나 또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구조하면 끝나요. 네, 이게 마무리 된 거고. 아. 야, 우리 한번 해보시죠. 차를 어떻게 빼드려야 되나? 저걸 한 번께 돌고 오시게요. 일단은 바뀐 걸 아마 해보셔야 되니까. 보도 많이 공부. 네. 많이 받으면. 자, 에코 모드를 끄십시오. 네, 에코 모드를 끄시고. 예. 네, 예, 네, 그럼 컴포트 모드로 하시고. 무슨 우회전인가? 아, 아무 데나 가십시오. 저도 길을 잘 몰라요, 선생님. 근데. 길을 제가 어디 알면, 여기 언덕길 하다 가보시면 좋은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 바퀴만 더 돌아보세요, 사장님. 예, 이렇게 딱 그 느낌만.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그죠, 사장님. 일단은 부드러워진 게 맞습니다. 지금 절대 속도를 여기 아예 못 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17km, 20km 다니는데 그 상태에서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사장님. 길이 어딘지를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일단은 부드러운 게 나오면 사장님 다 나온 거예요. 네. 이제는 곧 있으면 곧 이따가 이제 언덕길 올라가시면 부드럽게 차고 올라가는 거 느끼실 거 되고 네. 주행해 보시면 발을 한번 떼 보십시오. 계속 차 밀고 나갈 거예요. 속도가 계속 밀고 나가요, 그죠? 네네. 네, 예, 예. 이런 게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사장님. 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내 운전하실 때도, 사장님. 네네. 신호가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시면 네네. 발을 미리 엑셀에서 떼십시오. 아. 그럼 차가 계속 밀고 나갑니다. 아. 예. 아, 테스트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여기만 이렇게 딱 올라가 보셔도 하지. 바로. 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셔도. 어때서 RPM 툭 안 떨어지지, 세상에. 네네. 예, 툭 차고 올라가죠? 네. 그런 겁니다, 바로. 바로 반응이 와버리네. 그죠, 세상에. 저희가 항상 연비는 세상에 어차피 좀 더 타셔야 돼, 아시는 거고. 그렇죠. 운전 습관. 그렇지. 나머지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저희들은 바로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죠? 네네. 예.
운전석까지 나오면 그거는 좀 연비는 사실 운전석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물론 연비가 절감 되게끔 그 장치는 돼 있어요 이제.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 습관만 약간만 바꾸시면 연비 절감할 건 훨씬 크죠, 사장님. 괜찮죠, 사장님? RPM도 조용하고. 그렇죠. 그 일단 RPM이 조용해야. 그리고 사장님께서 버스로 운전하시니까 차에서 잘하시잖아요. 네네. 소음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계좌 제시겠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주 많이 듭니다.